자, 특수반이죠? 아, 특수. 요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춤을 췄어. 이제 마무리 운동할 때. 요거는 이렇게 허리걸이 했을 때가 좋아요. 허리걸이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사박을 준 다음에, 이게 좀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좁은 데, 내 자리에서. 이렇게. 남의 자리를 뺏지 않고, 이렇게 제 자리에서 다이아몬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볼까요? 우리 같이 만나? 이렇게. 앞으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박을 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그죠?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되게 좋아. 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요. 다이아몬드를. 여성하고 이렇게 밀착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어깨 잡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요거, 요거만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재밌어요. 같이 딱 떨어지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같이 다이아몬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파트너 하나 이렇게 주시면은, 음악을 주시면 정말 남들은 다 이렇게 추는데, 무대 때 가면 남들은 다 이렇게 쳐요. 근데 둘이서만 유별나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딱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되게 재밌어요. 다이아몬드로 같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 너만 재밌지 그러면 할말 없고. 이게 다양하게 해줘야 돼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더 특수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깨걸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럼 이제 옆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살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놓고 있으니까는 옆에 맘 놓고 한번더 가도 돼,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만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여기서 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왔다가 또 앞으로 갔을 때 다시 또 샀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치면. 이렇게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요거는 마무리 운동 때 좋아요.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눌러서. 마무리 운동, 고반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양손 감아서도. 딱 여자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여서. 우리 자연스럽게 스킨십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이렇게 주머니에 막대기 넣는다는 분도 저도 들었어요. 전설의 그분. 전설의 그분은 이렇게 할때 막대기를 아니면 자동차 키를 많이.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막 5만 원짜리 웃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샷새가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해요. 목 마르셨을 때. 목 마르셨을 때 이렇게 옆으로. 자리가 이쪽엔 없으니까 한번더갈수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 많을 때 추는 춤에 샷새.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발 특수리드 틀어주기가 되겠습니다. 틀어주기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서 뽑아서 감아서 감아주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이제 힘들다고 이렇게 이때 7번만 건너가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촥 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허리에 있는데 틀어주기. 그냥 틀어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갔을 때. 그래서 제 영상은 제목만 봐도 눈치껏 따라할 수 있죠. 그죠? 제목이 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 제목에. 정답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프닝 샷새 그러면 영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죠? 제 거는 그냥 나와 있어. 다 가르쳐 줘요. 틀어주기.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틀어준다니까. 이거보다 쉬운 춤이 어딨어? 틀어주기. 한국말 모르면 제 춤은 못 배우죠. 한국말이니까. 야, 외국 사람은 못 배우겠다. 한국말이라. 쉽다고 이렇게 그냥 건너가가지고
털어주는 거야, 이렇게. 털어지. 근데 이거 어때, 느낌이? 털어지기. 감동? 그냥? 나름 재밌어요. 그러니까, 털어주기는. 뭐, 대부분 우리가 남성분들이 여성을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았잖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털어주기.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털어주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틀어주고 다시 또 이렇게 틀어준다고 또 이렇게 어때 정신 사납죠? 네. 네. 네 이렇게 여자는 혼란에 빠뜨려야 돼 그래 어떻게든 따라온대 우리 저기 그런 얘기예요 식사하러 쉬었다 가자 손 안 넘는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밟고 돌기. 밟고 돌기는 발을 꼬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지게 스텝에서, 예를 들어서, 지게 스텝에서, 아니, 이제 기억자발 빠지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 발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다. 밟고 와서, 다시 기억자발 빠지고, 발을 이렇게 꼬아서 도는, 건너가. 다시 또, 기억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마무리는 여기 좋아요. 나오는 거 어깨 동무에서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또 쉬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발꼬아두기는 아니면 이제 요선 잡고 요선 잡고 같아서 해서 이렇게 발꼬아서 이렇게 돌아주고 틀어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꼬아잡고, 이렇게, 다시 보내주고, 다시 한 번 발 이렇게 꼬아주고, 이렇게 발 꼬아들고, 이렇게, 발 이렇게 꼬운다, 이렇게 꼬아들고, 그래서 여성 잡고, 이제, 나오는 거, 양손 꼬고,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성분 십박발 여자는 쉬워요. 이렇게 십박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자는 남성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그래서 여자 팔자 뒤운박 팔자라고 여자는 그냥 잘 그냥 아침에 일어나 남자만 잘 만나면 그냥 변한다고 춤도 마찬가지야. 남자만 잘 만나면 재밌다고. 어떤 분은 이제 요거를 옛날 영상 보고, 여기서 옛날 영상인데요. 이거 가져오, 요즘에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아주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거 옛날에, 한 5년 전에 찍은 건데, 이걸 가져오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성을 이렇게 돌려놓고, 잡아서, 이렇게 십박으로 뽑아주는 거. 그래서 이 십박발은 양손 잡고도, 이렇게 양손 잡고도, 요렇게. 이렇게. 느낌 좋아요, 여자? 잘 몰라? 이렇게. 여자 말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런 잡았죠? 다시 요손 잡고, 이렇게. 십박발. 십박발은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말아가지고, 딱 원톤 줘서, 다시 요쪽으로 싹 보내놓고, 다시 요렇게. 요렇게 먹으면 되게 현장에서. 다시 요손 잡고. 십박으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박으로만 십박발 어때 느낌이셨죠? 많이 걷긴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또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자 손 놓고 도는 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도장 가면은 여성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놓고 도는 발이 있거든요. 아 이건 이제 특수발.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깨걸이에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대로 가서 이렇게 똑같아요. 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손 놓고 도는 발. 예를 들어서 여성 잡아가면 여성이 지나가면 여성 쳐다보고 보내놓고 이렇게 손 놓고 도는 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다시 보면 여성이 지나가면 지게발 지게 스텝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손 놓고 도는 바 이렇게 손 놓고 도는 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돌다 보면 왼쪽으로도 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손 놓고 도는 발이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숙달되면은 손 놓고 도는 발은 여기서 손 놓고 돌고 왠지 그때부터 카트가 칠 수 있도록 카트 치려고 왼쪽 도는 발 카트 치려고. 그래서 이 손 놓고 도는 발을 말 나온 김에 손 놓고 도는 발은 여기서 요 손 잡고 여기서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자 오른쪽으로 돌 때 안 보고도 이렇게 카트 칠 수가 있어요. 안 보고도. 그래서 손 놓고 도는 발도 역시 제가 중요해서 특수발에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박사박발. 자 사박사박은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부터 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이 사박사박발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80%가 이거 배우러 와요. 안 본 분은 안 오더라도 배운 분은 사박사박발은 그래서 밑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사박사박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무조건 와. 이거 그러니까 춤 못 춘 사람은 안 와. 물론 근데 잘하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이거 배워간 사람 많아요.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이발 가지고 먹고 살았어. 물레방아발하고 사박사박발하고 진짜 이거 가지고 먹고 미선복귀하고 더강기하고 미선복귀 뭐 양성공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박사박발은 정말 인기 상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안 믿으실 거야. 이거 오리온은 초코파이 안세진은 사박사박발 진짜 이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사박사박발 그래서 사박사박발 꼭 배우시고 이거 잘하시면 바쁜데 그냥 한번 사박사박 이거 잘할 이런 식으로도 나 사박사박발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면 사박 이박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한 대 엎고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이건 이제 안 나오는데 영상 이거 특수발을 여기다 빼버렸어요. 그냥 너무 배우시기 불가능해서 이번에는 여기 이박이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사박사박패를 배우면 사박이박 이박이박 아 재밌어요. 특히 요거는 재밌잖아. 긴장했죠. 이놈이 다음 어떡하나. 저도 긴장해요. 다음 어떡하나 서로 긴장한다고. 네, 그래서 아슬아는 것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레방아발인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로 닿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허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로 물레방아 하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10년 만에 오는 여성은 이제 미장원 들렀다고 그러더냐. 10년 만에 근데 매일 오는 여성은 머리 미장 안 들려고 그냥 입던 옷 입고 오는데 물론 그래서 머리 닿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 물레방아 이렇게 허리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춤 좋아하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머리 물레방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내렸다가 올려주고 이렇게 다 돼요. 요 손 대볼까요? 요 손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파도 타기 내렸다 올라가고 물레방아 봐. 양손 한번 하겠습니다. 지점장이나 뭐 그 지점 안정 안 하실 분도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특수발까지 배워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춤이. 그래서 꼭 지정한 용은 아니고 와서 배우시면 재밌어요. 양손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똑같아요. 하는 법은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줘야 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준다. 특수발. 특수발이 있어요. 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때도 어지러우니까 요령인데 발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아까는 머리를 집어넣는데 머리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어지럽잖아. 그때 이렇게 돌아주는 거 이렇게 이게 요령이에요. 춤추는 요령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자세한 얘기는 지점을 오픈하시거나 와서 배우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